코로나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습니다. 한 교회가 그동안 꾸준히 헌혈 캠페인을 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왔는데요. 한국교회 섬김과 나눔의 현장을 구효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극복과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나선 대한민국 피로회복 4키즈 운동은 지난 12월부터 시작해 7개월간 많은 성도가 헌혈에 동참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선 전국 117교회, 22개 단체가 함께했으며 총 1만 225명이 헌혈을 시도했고 8,475명이 완료했으며 총 1억 1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전달식에 참여한 사귐과 섬김 목회자들은 피로회복 캠페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로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 귀했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미 말씀 나왔지만 정말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섬겨나가면